북쪽 변방에 위치한 갈릴레아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 많은 전쟁을 겪으며 죽음과 공포를 맛본 곳이다. 삶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곳 가난한 갈릴레아 사람들 곁에서 예수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북쪽 갈릴레아 호수변 가파르나움은 특히 예수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곳이다. 이곳에서 예수는 많은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손이 오그라든 이를 낫게 했으며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친 것도 바로 이곳 가파르나움이다. 가파르나움엔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 유적이 남아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방문하고 때로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을 바로 그 회당 위에 지어진 것이다. 석회암 유적들 사이로 보이는 현대식 성당 아랫부분은 예수가 교회의 반석으로 삼은 베드로의 집이다. 그는 갈릴레아를 무대로 활동하며 베드로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고 이 집에서 병든 그의 장모를 고쳐주기도 했다. 갈릴레아 호수를 터전으로 근근히 살았던 가난한 어부에게 예수가 이른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그들은 밤새 배를 띄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터였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다시 배를 띄운다. 그리고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예수의 권능에 압도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가 자기 인생에서 당장 나가주기를 원한다.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은 변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에 베드로의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